오케이. 날씨가 좋죠. 꽃도 피고. 근데 케미칼에도 꽃이 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Delocalized Electr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암암리에 이제까지 살짝살짝 했던 거예요. Delocalized Electron의 개념을 이미 우리는 많이 좀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몰레큘이나 아이언에서 루이 다이어그램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파서블한 루이 다이어그램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스피시스가 레지넌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자들이 딜로컬라이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개념을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에 있는 몰리큐를 레지넌스 하이브리드다. 레지넌스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넌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루이 스트럭처를 그리는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 가지고는 그 몰리큘의 성질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만 루이 스트럭처가 그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걸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카보네이트가 있어요. 카보네이트가 뭐였죠? 이게 카보네이트죠. 카본에 옥시젠 세 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더블 본드 하나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하나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원자의 위치가 바뀌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그란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이 옥시젠이 일로 와서 붙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원자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일렉트론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블 본드를 이루는 일렉트론들이 일로 오고 일로 와서 charge의 위치들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게 지금 resonance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얘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이런 게 그냥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CO 본드가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싱글 본드고요. 싱글 본드 있고 하나는 더블 본드가 있어요. 그렇다면 몰리큘을 여러분한테 딱 줬을 때 하나는 더블 본드여야 되고 두 개는 싱글 본드여야 되죠. 그러면 더블 본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더블 본드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옥시젠의 차지가 다르게 붙어 있어야죠. 하나는 옥시젠의 차지가 없는데 두 개의 옥시젠 차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가 존재를 한다면 더블 본드가 더 짧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더블 본드가 더 짧고 싱글 본드가 더 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에 본드 하나는 122피코미터, 그다음에 하나는 143피코미터 이렇게 다르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실험을 해봐서 실제로 재봤더니 130피코미터, 즉 싱글 본드와 더블 본드의 중간 정도 되는 길이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 몰리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나? 모든 컨트리뷰터,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전부 다 에버리지, 다 섞여서 하이브리드로 섞여서 에버리지 상태에 있는 스트럭처가 결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스트럭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옥시젠에도 차지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차지가 돌아다녔죠. 세 개의 옥시젠에 골고루 있게 되죠. 결국은 세 개의 옥시젠 모두가 차지를 띠고 있는 성질을 갖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릴 수 있는 게 이런 상태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서로 다른 루이 스트럭처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차지도 두 개, 두 개, 두 개. 이게 골고루 다 그려놨어요. 전체 차지는 몇 개예요? 마이너스 2죠. 뭐2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여기 이렇게 커다란 브라켓으로 표현을 하고 양쪽에 이제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을 해서 사실상에 이제 리액션 평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리액션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결국은 모든 본드가 같은 길이가 되고 모든 옥시즌이 같은 차지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지넌스 컨트리뷰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루이 스트럭처는 아닌데요. 루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레지넌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의 중간 정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닷으로, 닷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옥시젠 하나하나에 골고루 2 마이너스라고 하는 차지를 3으로 나눈 거죠, 결국은. 옥시즌이 3개니까. 그래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로스태틱 맵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옥시즌 3개에 가운데 카본 있고요. 결국은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리고 길이도 똑같으니까 결국은 정삼각형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카본8이에요. CO3 2 마이너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카보네이트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카보네이트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자, 벤젠으로 한번 갑시다. 사실 레지넌스 그러면 아마 그 전에도 벤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제 유명하죠. 벤젠 아주 유명한데 카본 6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을 계산하면 24개가 나오고요. 카본이 하이드로젠 이제 6개가 돼가지고 30개 일렉트론인데 다 본드는 지금 15개 본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안에 더블 본드 3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더블 본드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으면 분명히 더블 본드가 하나 133피코미터고 싱글 본드가 피코미터래서 그 길이가 다른데 실험적으로 길이를 재보면 다 똑같아요. 139피코미터가 나와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레지넌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벤젠의 레지넌스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리 구조가 굉장히 재미난 케미컬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거, 왜 이런 구조고, 왜 똑같은 길이고, 왜 일렉트론이 거기에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갖다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벤젠의 이 유명한 육각형 구조를 발견하신 분이 누구죠? 케큘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케큘레인데 정말 great event in chemistry죠. 이 구조를 발견하고 공명 구조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리로 된 케미칼을 만들어서 뭐 많은 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쓰는 여러 가지 케미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이 꿈을 꿨대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도대체가 카본 6개에 하이드로젠 6개 붙은 게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구조를 해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꾸벅꾸벅 난로 위에서 졸고 있는데 그 난로 위에 뱀이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꿈을 잠깐 꿨대요. 그래서 혹시 하고서 그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육각형 구조예요. 이 만화가 그런 그 역사적 이벤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만화에서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육각형이 많이 보이죠? 자, 뭐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돋보기도 육각형, 안경도 육각형, 단추도 육각형. 여기 단추. 그다음에 파이프도 육각형. 그다음에 플라스크도 육각형이에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플라스코 육각형으로 된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만화가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케큘레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케큘레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1900년대 초반에 노벨상을 거의 휩쓸게 되죠. 이분 밑에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떠올려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역사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벤젠에 있는 카본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sp2 오비탈이에요, 그죠?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2 오비탈이 그 하이드로젠에 있는 s 오비탈하고 이렇게 시그마 본딩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남아요? 각각의 카본에
P오비탈 하나씩 다 남아요. 자, 이 P오비탈이 이렇게 멋있게 풍선처럼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P오비탈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서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벤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나요? 꽃! 꽃처럼 생긴 사탕!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죠? 벤젠은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인데, 어때요? 느낌이. 납작하죠? 맛있게 생겼어요. Great! 먹음직스러워요. 실제로 여러분이 즐겨 먹는 그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케미컬이 이런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벤젠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벤젠은 저기 사실은 발암물질이죠.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 좋지 않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조긴 하지만 몸에는 안 좋아요. 근데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향기가 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또뭐 노티스 되는 게 없어요? 딱 느껴지는 거? 좀 납작하게 생겼죠?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 구조로 생긴 거예요. 그거는 얘를 사이클로헥세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단박에 알수 있어요. 자, 사이클로헥세인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런 체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자, 체열 구조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죠, 좀. 좀 구겨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몰리큘이 같은 평면 구조에 있다는 거를 단박에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큰 차이가 있어요. 이큰 차이 때문에 이두 케미컬의 성질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벤젠의 이 레지난스 구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이드로젠이 6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할로젠이나 다른 이제 서브스티튜언트가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X라고 하는, X가 이제 할로젠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렇게 서브스티튜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가 가능한가요? 서브스티튜언이. 자, 여기 답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 2개 들어가면, 이렇게 2개 들어가고요. 2개가 이제 서브스티튜트 되어 있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더블 본드예요, 더블 본드. 더블 본드의 성질을 여기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X를 이쪽에다가 놓고 이 X를 이쪽에다가 이거는 뭐, 이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뭐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구조가 같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죠? 뒤집으면 되죠? 얘하고 얘는 구조가 같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쪽에 더블 본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싱글 본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브스티튜언트가 들어갔을 때 A하고 B는 확연히 구분되는 성질을 갖게 돼요. 서브스티튜언트가 있을 때. 서브스티튜언트가 없는 하이드로젠은 뭐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다 똑같으니까. 서브스티튜언트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성질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아이소머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넌스에 대한 거를 이제 보면 이게 조금 약간 감이 와요. 더블 본드가 있어야 돼요. 대개의 경우 레지넌스다. 그러면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 있구나. 그 다음에 싱글 본드하고 더블 본드하고 올터네이팅. 한 번은 더블 본드, 한 번은 싱글 본드, 한 번은 더블 본드, 한 번은 싱글 본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레지넌스 구조가 되기 적합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이제 감이 왔어요. 근데 그게 링 구조에 있구나 그러면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링에서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링에서 싱글하고 더블 본드가 이렇게 올터네이트로 되면 다 레지넌스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 이름이 뭐죠?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이래요. 오케이. 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알고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8개 있어요. 사이클로 옥테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더블 본드가 4개가 들어 있고요. 근데 얘는 non resident 구조예요. non resonating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평면 구조에 있지 않아요.
평면구조에 있지 않고, 따라서 얘네는 공면구조를 이루지 않아요. 왜냐? 여기 있는 p오비탈들이 서로 하이브리드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거좀 이따가 한번더 나올 거예요. 왜 얘가 레지넌스가 아니지? 그래서 모든 링 구조 안에 더블 본드, 싱글 본드가 올터네이트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가 실제로 존재를 해요. 실제로 존재를 해서 실험적으로 길이를 재보면 싱글 본드가 146피코미터로 나오고요. 더블 본드가 133피코미터로 나와요. 두 가지 다른 본드가 확연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못 해요. 얘는 얘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벤젠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오비탈이 존재를 하고 이 p오비탈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p오비탈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얘네는 서로 하이브리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링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해요. 따라서 얘는 평면인가요? 아니에요. 평면 아니에요. 육각형의 경우, 벤젠의 경우에 평면이고, 이 팔각형의 경우는 평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일렉트로스타틱 맵을 보면 이렇게 되죠. 평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의자처럼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푹신푹신할 것 같아요. 안에 앉으면. 자, 이제 레지넌스를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레지넌스 컨트리뷰터를 일단 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애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본드를 브레이킹한 거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일렉트론은 파이 일렉트론이에요. 혹은 론 페어. 시그마 본드 하고 있는 거막 움직이면 안 돼요. 시그마 본드 하고 있는 거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드가 깨지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아닌 거죠. 결국은 파이 일렉트론이나 론 페어에만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수가 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케미컬 그거는 그 자체여야 되니까. 레지넌스 안에 하이브리드 존재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 나가거나 들어와 버리면 그거면 차지를 띠게 되거나 아니면은 레디칼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p 오비탈끼리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Again, sp3, sp2 이런 거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드 깨지죠. 그래서 본드가 깨지. 이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본드가 깨지지 않게 하는 일렉트론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가 다 맥센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얼라인이 될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얼라인이 될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우 이제 레지너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핵센. 투 핵센? 그죠? 투 핵센. 자, 투 핵센인데 찰지 여기 띄었어요. 찰지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면 찰지가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1위로 옮겨가죠. 일렉트론만 움직였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나이트로젠에 론페어가 있고요. 론페어가 움직이죠. 론페어가 움직이면서 일로 가면 나이트로젠은 차지를 띠게 돼요. 왜냐하면 일렉트론 하나 줬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쪽에 있는 거가 이쪽 카본에다가 일렉트론 옮겨가면 여기는 네가티브 차지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가티브 차지 카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옆에 본드를 형성을 하면 그 옆에 있던 그 파이 일렉트론 일로 옮겨가야 되죠. 그럼 카본에 옮겨가게 되고 네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레지넌스를 이루어요. 이걸로 뭘 의미를 할까요? 얘는 이렇게 되면 오각형인데 평면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애텀하고 지금 본드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표현이 돼서 약간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해서 한번 더 볼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든 애텀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각형이지만 레지넌스를 가지고 있고
모든 애텀이 sp2 hybridiza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평면에 있다. 이 링은 평면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는 아마 막연히 그냥 육각형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걔네들은 다 평면이야. 그리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링 구조 안에서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는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링 그거는 평면인 것 같았어. 그리고 오각형은 평면 아닌 것 같아. 뭐 대강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레지넌스를 가지고 있고 링 안에 있는 모든 애터미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면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네거티브 차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더블 본드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거가 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있는 옥시즌에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더블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가겠죠. 그러고서는 여기에 있었던 일렉트론이 일로 밀어내니까 카본이 네가티브 차지를 받게 돼요. 결국은 얘네들은 레지넌스 구조를 이루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일렉트로스태틱 맵을 보면 이쪽에 일렉트론이 굉장히 풍부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자, 이 링은 육각형이죠. 육각형인데 더블 본드가 올터네이트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링이 평면 구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몰리큘을 보니까 어딘가가 좀 평면스러워요. 이곳이 평면이죠. 요 부분이. 이 부분은 납작해요. 이 부분은 울퉁불퉁해요, 지금. 울퉁불퉁하긴 건 평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부분만은 납작한 거죠. 즉, 이 옥시젠, 이카본, 이카본까지는 여기까지는 평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조금 더 이제 재미난 레지넌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더블 본드 양쪽에 있고 싱글 본드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올터네이팅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레지넌스를 이루는가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 움직여 갈수 있죠. 이쪽에 있는 거 좋기 때문에 이 카본은 일렉트론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찰지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더블 본드는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일로 옮겨가게 돼요. 자, 이쪽에 일렉트론을 주게 되니까 카본은 어떻게 돼요? 네가티브 찰지를 띠게 되죠. 몰리큘 자체에 찰지가 있나요? 몰리큘 자체는 여전히 뉴트럴이에요. 결국은 이 몰리큘을 여러분 손에 쥐어줬을 때 걔네들은 그냥 뉴트럴이에요.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카본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약간 찰지스럽게 띠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카본은 약간 네가티브하게 띠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성질이 이 케미컬의 리액션의 행보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그 케미컬 리액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뷰타다이엔인데 이쪽에 132.2 피코미터, 이쪽에 이제 147 피코미터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 뷰텐이 되면 이쪽은 151 피코미터, 이쪽은 131 피코미터. 여기가 이제 더블 본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싱글 본.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뷰테인이 되죠. 그럼 이게 153인데 다 똑같겠죠. 결국은 더블 본드 하나 들어오면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는 더블 본드가 사이즈가 어때요? 더블 본드 사이즈가 이거보다 약간 늘어났죠. 약간 늘어났고 싱글 본드는 어때요? 약간 줄어들었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더블 본드는 더블 본드인데 약간 싱글스럽게 변했고요. 싱글 본드는 싱글 본드인데 약간 더블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지넌스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케미칼의 피지컬 성질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다볼 때 일렉트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움직임 때문에 피지컬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게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C하고 옆에 H 붙고, 그러니까 C, ABC 할때그 C, ABCD, EFG, H 할때그 H가 아니고, H를 봤을 때 하이드로젠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C를 봤을 때 실제로 카본 애텀을 상상을 해야 되고, C하고 H가 붙어 있을 때 그게 SP3 본드인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인지, SP2인지, SP인지 이런 걸 상상을 해 가면서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지넌스, 아까 카보네이트 레지넌스 이제 봤었는데 다시 왔어요. 세 가지 컨트리뷰터가 있었고요. 세 가지 컨트리뷰터가 정확하게 3분의 1씩 컨트리뷰션 하죠.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구조에서의 서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죠? 밸런스 있게 딱 3분의 1. 그래서 이세 개의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에너지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진짜 몰리큘의 에너지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낮추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지넌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레지넌스 에너지. 그래서 레지넌스 에너지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더 그래프가 더 나올 거고요. 그때 한번 좀더 차곡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레지넌스를 가지고 있는 진짜 몰레큘이 상상의 레지넌스 컨트리뷰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리얼 몰레큘이고요. 이거는 상상이에요. 일종의 우리의 상상이에요. 루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표현되어지는 상상이에요. 그죠? 실제로는 얘지만 상상 속에 있는 그것들보다는 훨씬 낫다. 자, 봅시다. 자, 카복실릭 애시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즘 뭐 애시드 공부하고 뭐 애시드 기억나죠? 그런 거할때얘 맨날 나왔어요. 얘도 레지넌스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 깨져가지고 옥시젠에다가 주고 이쪽에 있는 론 페어에 있던 일렉트론 일로 들어와서 더블 본드 만들면 옥시젠 하나는 파지티브 찰지를 띠게 되고 하나는 네거티브 찰지를 띠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하이드로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하이드로젠이 나가버리면 뭐가 돼요? 카보닐레이트 되죠. 카보닐레이트 아이언. 그래서 카보닐레이트 되는데 걔는 걔대로 레지넌스 있었죠. 걔는 걔대로 얘하고 비슷한 레지던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걔가 아니고 그냥 카복실릭 애시드 H가 가지는 상태에서도 레지던스 성립돼요. 이런 경우 A가 B보다 안정하죠. 왜 그렇죠? 찰지가 없기 때문에 안정해요. 즉, 이게 있기는 있는데요. B라는 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A만큼 컨트리뷰트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 불안하니까. 이 경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이 아닌 거예요. 그죠? A가 훨씬 컨트리뷰를 많이 하지만 약간은 이런 성질을 띈다는 거. 자, 이거는 뭐죠? 우리 좀 전에 봤던 카복실레이트 아이언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일로 가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죠. 그러면은 네가티브 차지, 네가티브 차지 이렇게 돼요. 얘 어느 게더 안정적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밸런스 있게 다 똑같이. 구분할 수 없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자, 이걸 봅시다. F는 E보다 불안한가요? 안정적인가요? 어느 거? E하고 F 중에 어느 게더 안정적인가요? E가 더 안정적이에요. 여전히 charge 때문에 그렇죠. 자, 카본이 네거티브 차지 띄고 있고 나이트로젠이 파지티브 차지 띄고 얘 정말 별로 안 좋아하죠. 카본이 네거티브 차지 띄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빨리 딴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딴 아톰한테 딱 주고 싶어요. 그래서 E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볼까요? 이쪽에 이제 이미 차지가 있고요. 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지 때문에 얼른 이쪽에 왔으면 좋겠고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네가티브 차지 띄고 싶어 해요. 그러면 G하고 H 중에 어느 게더 스테이블한 거예요?
H가 더 스테이블하죠. 똑같은 마찬가지 이유로 카본이 지금 네거티브 차지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지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리액션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연출이 돼요. 근데 또 몰리큘 입장에서는 그 차지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 항상 케미칼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성질을 띠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게 페이버럴한 상태는 아니라는 그런 재미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Delocalization Energy라는 개념, 이제까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Real Molecule은 Contributor보다 안정적이다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Delocalization Energy라는 거는 그 컴파운드가 가지고 있는 extra stability를 의미를 해요. 결국은 delocalized 일렉트론을 갖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안정성이죠. 그거를 에너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delocalization 에너지. 그다음에 일렉트론 delocalization이다. 이거는 레지넌스하고 거의 동일한 말이고요. 일렉트론이 delocalized 되어 있다. 그거는 레지넌스다. 그다음에 delocalization 에너지는 레지넌스 에너지다. 즉, 컨트리뷰터보다 리얼 몰리큘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만큼의 에너지, 그거는 딜로컬라이제이션 에너지 혹은 레지넌스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레지넌스 하이브리드는 항상 더 컨트리뷰터보다 안정해요. 아까 세개 컨트리뷰터 있었죠? 세 개보다 리얼 몰리큘은 항상 안정적이에요. 자, 아까 A하고 B 뭐 중에 A가 더 안정적이다 해도 그거는 리얼 몰리큘보다는 불안해요. 즉, 여기서 H가 G보다 안정적이다 우리가 말은 했어도 진짜로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진짜 몰리큘, 걔보다는 얘가 불안한 거죠. 그런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 순서, 그러니까 약간의 상관관계, 에너지와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반응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게 그게 주요 목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몇장 전에, 며칠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얼핏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랬나? 그러고서는 넘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는 개념일까요?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3개인 것이 레지넌스 컨트리뷰터 2개인 것보다 더 안정하다. 이거가 맞다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반드시 맞지 않아요. 같은 종류의 컨트리뷰터라면, 같은 종류의 컨트리뷰터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컨트리뷰터라면 더 안정적인, 여기서 말하는 relatively stable한 resonance 컨트리뷰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안정적이에요. 그 개념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아까 봤죠? relatively stable한 게 있고 relatively unstable한 게 있고요. 이거는 relatively stable하고 이건 relatively stable해요. 결국은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얘보다. 이 몰리큘 자체보다 이 몰리큘이 훨씬 안정적이고 그 이유 때문에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이드로젠 내보내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산이다. 그리고 꽤 좋은 산이다. 혹은 강산까지라고 우리는 얘기는 못 해, 안 하죠, 잘. 왜냐면 강산은 많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하이드로젠을 잘 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좋은 산이라고는 얘기해요, 우리가. Good acid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레지넌스 구조가 얘가 하이드로젠을 잃어버렸을 때, 즉, 산으로서 하이드로젠을 리리즈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얘의 이거를 에시드라고 하면 이거는 얘의 뭐라고 불렀죠?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불렀어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안정적일수록 좋은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전에 나왔던 결국은 뭐예요? 챕터 2, 챕터 3 앞에서 배웠던 이 모든 개념이 그냥 챕터 2에서 그냥 딱 하고 끝 덮고 그다음에 나는 챕터 7
delocalize the electron. 여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가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를, 그거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케미칼이 보여요, 실제로. 왜이 케미칼이 안정적이고, 왜이 케미칼이 차지가 있는데, 왜 그게 앞으로 나오는 어떤 리액션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볼까요? 자, relatively unstable 하대요. 동의하시나요? 이제는 좀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relatively stable 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relatively unstable 하대요. 결국은 이세 개가 있을 때세 개가 equally contribute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얘가 가장 컨트롤 많이 할 거고요. 얘하고 얘는 조금 하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delocalization 에너지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봅시다. 얘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카보네이트 아이온. 정말 인기가 많죠? 자, 이제는 이 인기를 실감을 해, 살수 있어야 돼요. 3분의 1씩 아주 안정적으로 컨트리뷰트 하기 때문에 이게 significant delocalization energy. 결국은 얘네들이 이런 레지넌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리얼 몰레큘은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레지넌스 컨트리뷰터의 그런 예측된 스테빌리티가 클수록 그것이 레지넌스 하이브리드에 컨트리뷰트하는 그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갈수록 더 좋은 컨트리뷰터다.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숫자가 많을수록, relatively stable한 resonance contributor가 많을수록 그 molecule이 안정적인 molecule이다. 그 다음에 nearly equivalent resonance contributor, 즉, contributor가 같은 정도로 컨트리뷰트하는 그것들이 더 많을수록 이퀄 컨트리뷰터가 많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간다. 딜로컬라이제이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사실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이야기예요. 같은 현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일 뿐이지 이것과 이것, 이거 세 가지가 완전히 그냥 떨어져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리저넌스 스트럭처를 보고 이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느껴지면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지넌스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쉽시다. 오케이, 다시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레지넌스 보면서 더블 본드 하고 싱글 본드 하고 더블 본드 하고 싱글 본드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레지넌스를 이루기 쉽게 하면서 뭔가 재미난 일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이앤이 있어요. 이거 무슨 다이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면 뭐였죠? 펜타다이온? 펜타다이온인 것 같아요. 그죠? 1, 3, 뭐, 이쪽, 번호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블 본드가 양쪽 끝에 달려있고, 그 사이에 싱글 본드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있는 건가요? 연속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isolated, unisolated 다이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봅시다. 이거를 보면 더블 본드가 싱글 본드 하나 가지고 세퍼레이트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conjugated 다이앤이라고 얘기를 해요. conjugate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usually 서로 interaction 어떤 모종의 interaction이 있을 경우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붙이죠. 실제로 얘네들은 interaction을 해요. resonance 구조를 이루면서 interaction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붙였고요. 이거를 보면 1, 4 pentadiene이 있고요. 1, 3 pentadiene이 있어요. 이거는 isolated diene이고요. 이거는 conjugated diene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hydrogen을
넣어줬어요. 하이드로지네이션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나중에 이제 컴파운드가 이제 다 이렇게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엔탈피가, 델타 H가 마이너스 60가 나오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54가 나와요. 그리고 heat of hydrogenation. 하이드로지네이션에 필요한 그 히트가 60고요. 여기는 54.1이에요. 결국은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컨주게이트 다이엔을 하이드로지네이션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이 컴파운드보다 더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즉, conjugated diene이 isolated diene보다 안정적이에요. 그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conjugated diene은 resonance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모레큘이었던 거고요. 그것이 리액션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리액션이 일어나기 쉽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리액션이 일어나기 쉽게 돼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레지넌스 구조가 왜 중요하냐? 어떤 리액션이 가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봅시다. 이전에 몇번 봤던 거죠.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있는데 여기서 일렉트론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지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카본이 약간의 차지를 띨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레전스 하이브리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뷰타다이엔에 있는 모든 본드는 결국은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성질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알릴릭하고 벤질릭 케타이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알릴릭 케타이온이고요. 이게 알릴릭 케타이온이고요. 이걸 알릴릭 케타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벤질릭 케타이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벤질릭 케타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카본에 파지티브 차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파지티브 차지가 되어 있죠. 알릴릭 케타이온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벤질릭 케타이온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평면 구조예요, 지금. 그죠?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 더블 본드 덕분에 이 케타이온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무슨 반응을 하기 쉽겠죠?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응하기 쉽겠죠. 알릴릭 케타이온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 레지넌스 컨트리뷰터가 존재를 해요.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가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에 컨트리뷰트 했던 그 일렉트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렉트론이 일로 옮겨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차지가 오른쪽에 있었던 이 차지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돼요. 이게 이제 알릴릭 케타이온이에요. 자, 벤질릭 케타이온은 왜 안정한지 한번 볼까요? 벤질릭 케타이온은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 일로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비게 되죠. 이쪽 카본이 있는 여기서 일렉트론 일로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지티브 차지가 뜨게 되고요. 이 파지티브 차지 불편하니까 이쪽에는 일렉트론 오게 되죠. 연달아서. 그럼 파지티브 차지 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 옮겨가고,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차지가 이쪽으로 전부 다 퍼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하나, 둘, 그러니까 위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 있는 카본에 파지티브 차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substitution 반응을 얘기를 할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걸 볼까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안정적인 카보케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집대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보면 벤질릴 케타이온이랑 알릴릴
캐타이온이 거의 동등할 정도로 안정하고요. 그 안정성은 어느 거랑 거의 비슷하냐면 Tertiary Carbocation이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Tertiary Carbocation은 왜 안정적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하이퍼 컨주게이션 된다고 그랬었죠. 옆에 있는 CH3에 있었던 그 시그마 본드, 시그마 본드를 하고 있는 그 SP3 그 오비탈에서 일렉트론이 건너오면서 파지티브 찰지가 밀려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안정성과 거의 동등한 관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커버케이션, 프라이머리 커버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메틸 케타이온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닐 케타이온의 경우는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만들기는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케타이온이 존재를 실제로 하기는 해요. 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엄청난 촉매가 필요한 거죠. 파워풀한 촉매가 필요하겠죠. 어떤 촉매가 필요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카타이온이 뛰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 하이드로젠이 하나 붙어 있었겠죠, 원래. 근데 지금 그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힘든 하이드로젠을 떨어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염기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강한 염기가 있으면 뜯어져 나가겠죠. 아주 강한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염기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는 어떨까요? 약산이 되겠죠.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 얘한테 강염기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뭔지는 이제 뒤 챕터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relative stability 조금 더 볼까요? tertiary allylic ca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secondary allylic ca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allylic 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cation의 양쪽에 알킬 그룹 같은 것들이 더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뭐 이럴 때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 뭐 백마를 뭐 말을 얻어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더 도움을 얻는 상황이죠. 이 캐타이온이. tertiary benzylic 캐타이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secondary benzylic 캐타이온, 그다음에 이제 benzylic 캐타이온.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이 차트하고 아이고,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케타이온끼리의 그 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PKA가 이제 또 등장을 했어요. PKA가 등장을 했고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했어요. 그 전에 했는데 이제 다시 리비젯을 하면 delocalized electron은 PKA 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단명한 예로서 아스틱 애시드하고 에탄올을 갖다 비교하면 알 수가 있겠죠. 에탄올, 여러분 좋아하는 에탄올. 굉장히 조용하네요. 여러분 조용하네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여기는 하이드로젠이 있는데 얘가 떨어져 나갈 그 확률이랑 여기는 이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갈 확률을 보면 PKA를 비교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한 4.7이니까 5 정도 되고요. 한쪽은 이제 15 정도 되는데 5하고 15의 관계는 이 PKA가 5하고 15, 즉1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몇번 차이가 있는 거죠? 10의 10승? 10의 10승. 도대체 몇 배예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100만 배? 자, 번호로 숫자로만 딱 보면 그냥 아, 5하고 15구나 이러지만 실제로 이거를 개념을 알고선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의 차이만큼 여기에 뭔가 안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정성이 뭐예요? 레지던스예요. 누구의 레지던스예요? 카복실릭 아이온의 레지던스죠. 즉,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존재하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얘가 우세예요? 얘가 우세예요? 아스틱 애시드의 카복실릭 아이온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레지던스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디로컬라이제이션 에너지, 그죠? 레지던스 에너지. 뭐 아까 나 잠깐 얘기한 35 킬로 칼로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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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숫자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두 아이들의 비헤이비어가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 비헤이비어를 결정하는 거예요. 얘를 입에 넣었을 때랑 얘를 입에 넣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때요? 확연히 틀리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지금 표현인데. 자, 처음처럼과 사과식초.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자, 사과식초 실제로 이래요. 사과식초 안에 있어요. 사과식초와 처음처럼 입에 넣었을 때 그거만큼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차이점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프로덤러스에서 is accompanied by greater delocalization energy라고 돼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개념. relatively stable한 게 있고요. relatively unstable한 게 있고요. relatively stable한 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스틱 애시드보다는 아스테트 아이온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아스틱 애시드에서 하이드로겐이 떨어져 나가는 산성의 성질을 너무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 그림이. 아스틱 애시드하고 얘하고 어떻게 틀려요? 얼핏 보면 비슷하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자, 이쪽에 파란색이 이쪽에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퍼스름하고 이쪽에 지금 굉장히 붉으스름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라. 그러면은 H예요. 오로지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는 건 H하고 그 짝대기 하나, 네가티브. 다르지? 지우개를 어쩌다가 슬쩍 지워봐요. 구별 안 되죠? 뭐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서 이거를 상상해 보면 그러면은 이 확연한 차이점을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하이드로겐 떨어져 나가서 이 얻어진 안정성을 보세요. 얘 나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이 로우 pK, 이 로우 pK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그레이트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레지넌스하고 에스티더디. 이렇게 생긴 거가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리가 되죠. 하이드로겐 가져가게 되면. 얘 뭐죠? 에탄올? 잘 보세요. 에테인이에요. 에테인인데 pKa가 뭐예요? 60이래요. 아까 우리가 15, 자, 5에서 15 가는 것도 상당히 버거웠는데 15에서 60으로 가보세요. 이거 얘가 이거 잃어버리겠어요? 거의 안 잃어버리죠. 얘 이거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아주 강한 연기를 여기다 주면 된다 그래요. 이 경우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에탄올. 오매불망 원하는 에탄올. 그 다음에 이거는 pK 이제 16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이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electron negativity effect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옥시젠이 일렉트론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오비탈에 일렉트론 내가 하나 들고 있으면은 풍부하게 자기 혼자서 유아독존 할수 있죠. 하이드로겐 나가도 잘살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카본 입장에서 보면, 카본하고 옥시젠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얘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더 편한 거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플러스 레지넌스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게 이거는 이렇게 안정되는 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때문이에요? 레지넌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연결되어 있는 둘 다예요.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옥시젠의 일렉트로 네거티비가 그러니까 높지 않았다면 레지넌스도 마찬가지로 생겨나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옥시젠의 어비탈에 모든 일렉트론을 꽉 채워야지 편하죠. 걔는 그 상태가 아니면 레지넌스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로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강해져요. 내려갈수록 강해져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겐 없어지면 이렇게 피놀레이트 아이온이 생기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PK가 뭐예요? 10 정도 돼요. 원래 얘가 뭐였어요? 알코올이죠. 여기만 보면. 알코올이 그다지 좋은 산이 아니라는 건 이제 거의 상식적이에요. 느낌으로 와요. 근데 꽤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한 16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얘네들 빼고, 벤젠 링을 집어넣었더니 5나 낮았었어요. 아, 겨우 15에서 5, 10인데? 이렇게 했는데, 10에 오승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어마어마한 변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벤젠이 워낙 안정적이죠. 이게 레지넌스 구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PK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여기 있는 사이클라 헥세인하고 비교를 하면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사이클라 헥세인인 경우에는 이게 PKa가 16이잖아요. 16인 경우는 이 경우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레지넌스 구조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페널은 그리고 아주 그 좋은 컨트리뷰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페널인데, 이게 이제 일렉트론 일로 오고, 이쪽에는 일렉트론 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일렉트론 일로 오고, 여기 일렉트론 가고, 그러면은 이제 세 군데에 네가티브 샤지를 띄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페널이. 그런데 그게 이제 페놀레이트 아이언이 되면 여전히 그 레지넌스 구조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애시드보다는 페놀레이트 아이온 상태로 있는 게 딜로컬라이제이션 에너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는 게더 편해요. 이 상태로 있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데 봅시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나오는데. 아, 이게 아주 좋겠네요. 일렉트로스태틱 맵을 보면 이렇게 틀려요. 여기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뭐 더블본도 안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상의 진짜 몰리큘 상태로 보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면 구조죠. 이쪽에 굉장히 반응성 좋죠. 이거 아주 나중에는 이제 이거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 되게 좋은 상태예요. 아닐린을 한번 봅시다. 아닐린이 뭐가 아닐린이냐면은 벤젠 링에 아미노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아닐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아닐린이 되면 나이트로젠이 론페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을 얘네가 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 SSD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이 이게 잘 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네일이다 아닐린 형태로 존재를 많이 해요. 이 프로토네일이다 아닐린은 pKa가 4.6이에요. 그 얘기는 이 프로토네일이다 아닐린이 하이드로젠을 내고 싶어 할까요? 붙들고 있고 싶어 할까요? 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주 좋은 산이에요. 놀랍게도. 아, 이럴 수가. 아미노는 모두 다 염기라고 배웠는데 새로운 개념이 여기 등장을 했어요. 아미노 그룹에 프로토네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산이라는 거. 프로토네이티드 사이클라 헥스 아민을 보세요. 이 경우에는 pKa가 11.2예요. 얘는 어때요? 하이드로젠은 얘보다 좀더잘 갖고 있고 싶어 하죠. 이거 역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레지넌스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지넌스 구조 이쪽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를 내보내는 게 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얘는 들고 있는 게더 나아요. 프로토네일이나 아닐린이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아닐린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론페어가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더블 본드가 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네가티브 차지가 뜨게 되죠, 카본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에서 일로 가게 되고요. 이쪽에는 이게 일로 가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거 일로 가고, 이쪽에 있는 거 일로 가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았어요. 한 바퀴 삥 돌게 되면은
결국은 하이드로젠을 내보내는 게 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상황. Protonated aniline은 어때요? Protonated aniline에서의 레지넌스 상황은 이쪽하고 이쪽 바뀌는 거, 요 상태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이드로젠 내보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보다 protonated form 된 벤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산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레지넌스 구조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기서 이제까지 나왔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pproximated pKa value. 그래서 pK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는 거는 어때요? 엄청나게 좋은 산이죠. 엄청나게 좋은 산이 뭐예요? 물 속에 있는 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산. 여기서의 산이라는 건 요걸 의미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이거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빨리 잃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거를 보는 게 좋으냐면, 엔지마틱 리액션 안에서, 엔지마틱 리액션에서 이 상태로 잠깐 존재하는 인터미디엇이 가끔씩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빨리 하이드로젠 팍 줘버려야 돼요. 걔는. 그래서 옆에 있는 넥스트 스텝이 바로 갈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요. 그게 엔자임의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폼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아주 좋은 산이죠. 그다음에 pKa가 5 정도 되는 거가 이제 carboxylic acid, 그다음에 protonated aniline, 그다음에 pKa가 10 정도 되는 게 아미노 그룹하고, 그다음에 phenol 정도 되죠. 그다음 pKa가 15 정도 되는 게 알코올하고 물하고 비슷하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2, 0, 50, 15 해가지고 이렇게 오가나이저를 하니까 이 관계가 좀 약간 명확하게 보이죠. 아, 이게 왜 그랬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벤젠 링에 서브스티튜언트가 이제 붙으면서 pKa 밸류를 이제 변화시켜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애시드하고 베이스 봤을 때 그때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은 일렉트론 위드드롤 그룹이 있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다고 얘기했죠. 일렉트론 위드드롤 그룹이 벤젠 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시디티가 떨어지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애시디티가 증가해요. 이 경우에. 그죠? pKa 밸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그레이트 일렉트론 덴시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pKa가 base, 그러니까 electron donations destabilize the base by increasing the electron density on the oxygen.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Substitute withdraws electrons inductively. 즉, 이쪽에 있는 이 substituent가 electron을 갖다가 withdrawing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substituent가 more electron negative 하게 되면, 그러니까 more electron negative 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이드로젠이에요.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보다 좀더 일렉트론 네거티브 하게 되면 벤젠 링에서 시그마 일렉트론 좀더다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즉 이쪽에 있었던 그 많은 일렉트론들, 그 일렉트론들을 이쪽으로 좀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알킬 그룹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을 링에다가 더 주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기억나죠? 그러면 일렉트론 준다 그랬어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하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레지넌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에 이제 아니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니솔은 뭐냐면은 이쪽에 이런 이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서브스티튜언트가 이렇게 붙으면 이걸 아니솔이라고 불러요. 이 아니솔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을 주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렉트론 주고 이쪽에다 일렉트론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레지넌스 구조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론 페어가 링에다가 일렉트론 이렇게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레지넌스 구조를 만들게 되죠. 더 좋은 레지넌스 구조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어떤지 볼까요? 일렉트로 위드드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NO2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이트로벤젠이에요. 나이트로벤젠인데 NO2 우리가 보기에도 참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을 들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가서 더블 본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 일로 가서 이쪽에 파지티브 차지를 채워주죠. 그래서 결국 이쪽 이렇게 돌고요. 이쪽 이렇게 돌고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모양의 레지넌스 구조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레지넌스에 의해서 일렉트론을 링에서부터 끌어당겨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과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어느 것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벤젠 링에 있는 일렉트론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벤젠 링에다 일렉트론을 좀더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렉트론을 좀더 가져가게 되면 아세티가 높아지고요. 일렉트론을 좀더 주게 되면 아세티가 떨어지게 되죠. 그게 관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를 기준을 예를 두고 봅시다. 기준이 여기고요. 자, pKa가 얼마예요? 4.2죠.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일렉트론 도네이팅일까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일까요? 도네이팅이에요. 일렉트론 도네이팅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이에요. 일렉트론 도네이팅이에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이에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이 됐더니 pKa 밸류가 어떻게 돼요? 4.2보다 다 떨어지죠. 자, 일렉트론 도네이팅 되니까 4.2보다 pKa가 점점 높아져요. 어느 게더 강산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 좀더 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긴 것 같았어요. 레지넌스가 이것도 레지넌스, 저것도 레지넌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이면 산성이 높아지고, 일렉트론 도네이팅이면 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 이거는 봅시다. 자, 여기 피놀이 있어요. 피놀. 피놀의 pKa는 아까 한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렉트론 도네이팅인가요? 왼쪽에 있는 게 일렉트론 도네이팅인가요? 왼쪽에 있는 게 일렉트론 도네이팅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일렉트론 도네이팅이 되고 나니까 pKa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죠. pKa가 높아지면 산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고 이거는 강해져요.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자, pKa가 갑자기 높아져서 당혹스러운, 약간 당황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이 pKa는 주어진 그 값인데 그것을 벤젠링의 substituent가 electron withdrawing 하면은 낮아지고 electron donating 하면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방향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좀 보면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금요일 날 나머지 하고요. 금요일 날 챕터 8도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